맛집은 참 좋아. 그치. 어디 가든 대충 혼자는 찾더라고. 15-2번. 그거. 여기 다 있지. 오케이, 봐봐. 일단은. 이게 스모핑인데, 스모핑 can cause a belly. 벨리는 뭔지 알지? 벨리 댄스. 무슨 댄스? 배 댄스. 그치? 그럼 일단, 스모핑이란 것이, 커스 유튜브에 말이야. 그 배를 protrude. 혹시 알아? 아니고요. 너무 적당하네. 일단. 불순하게 쓰는 거야. 그치? 뭐 하는 것이? 꾸부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세히 꾸부정하면 배가 어떻게 나와? 배가 들어오고 있냐? 저는 막 이게 되게 날씬해진 느낌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 봐. 코마 있지? 그리고 무슨? means that. 뭐냐면? when you, 이거 이중이네. 이중 접속사. 오케이? when 가로 이렇게. when you learn how to stand properly. 또 뭐였어? 당신이 적절하게 서 있는 방법을 뭐 할 때? 배울 때. 그치? it can look. 당신은 you are suddenly lost by found. 그치? 마치 뭐만큼? 갑작스럽게 몇 킬로? 몇 파운드? 한 5파운드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치? 즉, 무슨 얘기야? 자세만 잘 고쳐줘도 살이 빠지는 것처럼 이런 얘기지. 힌트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근데 맞는 것 같아. 저 요가 같은 거, 요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되게 몸이 딱 이게 균형이 잡혀 있다거나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요가 하는 사람도 몸매가 되게 예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의문은 요가는 요가를 하면 몸매가 예뻐진다? 아니 몸매 이쁜 사람도 요가를 한다? 그치. 되게, 근데 다 요가 하는 사람 되게 날씬하더라고. 나도 배울 거야. 목이 걸어져 있다. 나는 뭐가 요가 그 엄청 그 뭐냐 그 힘든 자세들 있잖아. 이렇게 목을 넘어서가지고 갑시다. Regular practice patients over time will make substantial progress in yoga. 뜻은 뭔지 알겠지? 적절한 운동, 적절한 인내심을 가지면, 그치? 시간이 갈 때마다 당신이 뭐입니까? 요가의 점진적인 프로그레스, 진보를 볼 수 있다. 그치? 1번. 1번. While improving posture takes work. 당연히 뭐였어? 자세를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히 뭐였네? takes work. 당연히 좋게 작용하겠고, 그 다음에 또 result. 결과는 어떤 걸보였어 pain, lip, improve health, enhance appearance. 보이지? 뭐의 감소? 두통의 감소? 고통의 감소? 향상되는 건강, 그리고 뭐였어? 향상되는 외모, 이런 결과들은 can be far reaching. far reaching을 바라보는 순간, 아, 이거는 풀었던 문제다. 풀었잖아. 언제 풀었어? 기억 안 난다, 이거 안 돼. 아, 그래서. 이거 언제 풀었어? 모르고서. 그, 1, 2, 3, 4, 5. 정답, 맞아. 어휘 문제. 1번하고 5번 중에 답이 5번. 응, 그 맞아, 맞아. 네. 맨 처음에 이 단어 때문에 1번은 항상 의심해 보랬잖아. 잘 나갔어. 오케이? 그니까, 굉장히 저거 뭐였어, 빠르칭? 도움이 되는. 오케이? 도움이 됐다는 거였지? 잠깐. 그래도 밑에 안 잡았어, 갑자기. One unexpected bonus. 하나는 뭐다? 한 가지의 예측하지 못한 보너스는 뭐가 된다? 인스턴트 웨이트 루저란 말이야. 즉각적인 뭐 몸무게가 빠지는 효과래. 그치? good posture 뭐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3번 inertion 게다가 good posture 뭐였어? 좋은 뭐 자세는 can give an emotional lift. 뭐였어? 정서적인 상승이 끈대. 왜냐면 the way you hold your body. 그치? 당연히 뭐하나 뭐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당신의 신체를 잡는 그런 방식이 affect 뭐니까? 당신이 느끼는 방식을 뭐랄까? affect 영을 미칠 거니까. 그치? 근데 vice versa라고 하는 거 기억나지?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치? 첫째로 하자면 여기까지 있지. 요가를 전면적으로 하면 당연히 이제 요가에 향상할 수 있다. 그래서 people who carry themselves with a good alignment seem confident, graceful. While those whose posture reflects physical slump often appear to be mental slump as well. 해석할 수 있지. 4번은 그냥 단순하게 해석해보자. 해석 안 쓰면 해볼게. 구조는 뭐, 일단은, 가는 구조도 많고, 피부로 걸을 거야, 어디까지? 알지먼트. 됐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하나 있지? 와이어 하나 있으니까. 도우즈 나오면 뭘로 바꿔라? 일단 여기서 핏볼이겠지, 그치? 핏볼이겠고. 그리고 호즈 나왔으니까 또 가로 열고. 어디까지? 됐지? 그럼 뭐 끝났지 않나? 그러면 구조만 잡으면? 일단은 보니까 이거 같아. 좋은 뭐와? alignment 직선자세야. 그러니까 좋은 직선자세와 함께 그들 스스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그치? 한마디로 되게 자세가 올바른 사람들. seem confident 뭐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graceful 뭐하다 우아하다. 근데 those posture reflect physical slump 보이지? 또 뭐랄까? 신체적인 어떤 구부정한 것 같았지, 그치? 구부정한 것을 반영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appear to be, 뭐한다? 정신적인 슬럼프까지 맞춘다는 거죠, 그치? 즉, 자세가 바르면 정신까지도 강해진다. 자세 제일 중요한 건 없긴 해, 진짜. 나도 맨날 그 자세 때문에 맨날 그러는데. 거북목 5번? This relationship between our physical posture and our emotional state. 됐지? 뭐와 뭐 사이? 신체적인 자세와 정서적인 자세의 사이에서 관계는 당연히 뭐 한다? 중요하다. 뭐를 일단, 요가의 미지점인데, 모든 것이, 기억나냐? 요거 뭘로 바뀌었었어? 문제에서. 통합. 아니, 그, 우리 모의사 풀었던 거. 저거 바이스콜사 아니야. 기억 승부. 야, 내가 너희보다 내가 기억력이 더 좋겠냐? 너희가 더 좋겠냐? 너희가 더 기억 좋아야지. 나는 기억난다. 그건 편견이에요. 알겠습니다. 자세가 달라서 보니까 모르게. 아, 제가 뭘로 바뀌어 있었어? 아니, 이것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어. 어떤 단어로 바뀌어 있었게? 컨텐츠. 기억 안 나? 나는 알 것 같은데. 정답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디펜던트였어. 아, 독립? 기억나? 독립적. 그치. 독립적이어서 이거 다 연결됐을 때 독립적이어서 이거 틀렸어. 이거 좀 더 5번이었잖아. 맞을 거야. 안 봐도 맞을 거 같아. 괜히 보면은 틀리면 창피하니까. 맞을 거야. 정답 몇 번이니까 이래서? 3번. 3번이 맞지 않나 싶어. 왜냐면 즉각적인 뭐였어? 사립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치? 근데 여기 예시가 뭐였을까?
사진까지 한글로 할 수 있다. 아주 정답이 없었고. 주제는 요가 is good for your mental and physical health. 요가는 정신적도 신체적인 건강에 좋다. 이 정도까지 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